나왔습니다. 물러왔어. 아휴, 야, 뭐 코로나가 뭐 엄청 심해져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아주 답답하시죠. 그래도 더워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아, 그래도 마스크는 벗고 답답하죠? 네. 쓰고 있까요? 아니요. 아, 아니죠. 자, 마스크는 잠깐 벗고. 자, 오늘은 신압으로 200LA라는 랜턴을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 모델 남바는 200LA. 뭐 LA에서 가져온 거는 아니겠죠? LA가 이제 있고. 자, 랜턴을 한번 개봉을 해보면 케이스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케이스고, 이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가 리얼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고, 랜턴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신압으로 우리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각인을 이제 해놨고. 신압으로 랜턴은 이 위에 후드를 잡고 열면 이렇게 이제 후드가 분해가 되고 유리가 이렇게 빠지고 옛날 유리도 막 이렇게 기포 이런 거다 있어요. 제가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쿨맨 스타일에서 이제 많이 보는 통으로 된 기화기 형태죠. 이 신압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국산 랜턴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랜턴이죠, 이게. 다시 이제 조립을 해보면 이렇게 유리 끼우고, 뭐 상태가 괜찮죠? 크롬 상태도 괜찮고. 이렇게 조립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시나브로라고 렌치가 이쪽과 17mm 아마 19mm 이런 것 같은데 이게 19mm 안에가 17mm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쪽은 이렇게 불 조절 여기를 조여주는 이렇게 이런 렌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압으로 멘틀이 두 장씩 들어있네요. 이거 이제 걸을 때 행인 형태로 걸을 때 이렇게 이거 은근히 이쁘네요. 이렇게 걸어주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고무줄이 좀 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걸고 이쪽에 보면 이큰 구멍에 야를 걸고 유리를 이렇게 걸어서 유리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흔들리지 말라고. 이게 유리고리예요, 유리고리. 고무줄이 늘어져갖고 지금은 뭐 고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요런 용도로 이제 고리가 들어있고. 자, 그러면 신압으로 랜턴이 어떤가 한번 불을 한번 켜보고요. 요거는 이제 연료통은 신압으로 680 버너용 버너인데, 연료통이 크고 안정감이 있어서 이제 680을 가지고 나왔고요. 해결해서 렌치로 조여줘. 자, 알코올을 알코올이 많이 흐르네요. 넣기가 이제 이런 콜맨이나 이런 형태가 이제
넣는 게 조금 알코올. 자, 한번 보시면 땡기면 도치죠. 요즘 이제 조금 잊혀져 가려고 하는데 땡기면 도치가 그래도 불 붙은 거야? 네,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자, 불이 붙었으니까 알콜 컵이 작으니까 예열을 깔끔하게 한 방에 해야 돼요. 이거는 다시 넣고 이제 고무줄이 다시 달아야 되겠죠? 그 고리를 한번 걸어보면 이렇게 해서 매달면 꽤 자세가 좀 나오죠? 은근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불이 살살 들어오는 분위기고 시나브로는 한 200cp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150보다는 조금 밝은 것 같고 200 정도 될것 같아요. 200. 250은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이제 니들하고 노즈 니뿔 우리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유리도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뭐 하질 않으니까 시나브로 유리도 사이즈가 아주 애매해 가지고 관리를 특별히 좀 잘 해주셔야 돼. 안 깨지게 멘틀 구멍 나거나 이러면 바로 교체를 좀 해주시고 알코올이 거의 다 타가는데 펌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나브로 랜턴을 켜봤습니다. 시나브로 랜턴은 은은하니 150 정도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아서 너무 그렇다고 뭐 과압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압력으로 은은하게 사용하시면 국산 랜턴으로 아마 그 실사용하시는데 가장 손색이 없고 분위기도 좀 테이블 위에서 한껏 딸 것 같고. 자, 오늘은 이 시나브로 랜턴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시나브로 랜턴을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무더위에 또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물론 써야